여정의 내 10개 국어 동시에 배우기 어학 및 교육 관련 탑10 유튜버. 어학이나 교육 관련 최고의 유튜버는 바로 올리버쌤입니다. 구독자는 2019년 12월 138만 명에 달합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영어와 미국 문화를 강의합니다. 교육 관련 탑2 유튜버는 공부의 신 강성태입니다. 서울 공대와 해병대를 거쳤고 구독자는 100만 명에 달합니다. 교육 관련 탑3 유튜버는 Talk to me in Korean입니다. 영어로 한국어를 강의하는데요. 주한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고 한국이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80만 명에 달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탑4 유튜버는 한국 언니입니다. Talk to me in Korean과 같이 한국어로 영어를 강의합니다. 구독자는 75만 명에 달합니다. 교육 관련 탑5 유튜버는 노잼봇입니다. ASMR을 들으며 같이 공부하도록 유도합니다. 구독자는 41만 명에 달합니다. 교육 관련 탑7 유튜버는 입시 덕후입니다. 다양한 학과들을 소개하며 시험 잘 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구독자는 41만 명에 달합니다. 교육 관련 탑8 유튜버는 당군의 꿈입니다. 주로 한국사 강의를 진행합니다. 구독자는 4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탑9 유튜버는 오마이스쿨입니다. 주로 경제와 인문학에 대하여 강의합니다. 구독자는 36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 탑10 유튜버는 마이클 엘리엇입니다. 올리버쌤과 같이 한국어로 영어를 강의합니다. 다만 올리버쌤보다는 훨씬 중후한 저음으로 발음합니다. 구독자는 35만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학이나 교육 관련 탑10 유튜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